그럼 가치관을 바꾸려면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그럼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처음에서 얻는 방법이 있고 또 이해로서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처음에서 얻는 방법도 그냥 우연히 그냥 되는 거는 절대 아니다는 거죠. 절대 아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고 그만큼 뭔가 준비된 사람이지 그냥 된 거야. 그게 전생사든 금생사든 그냥 된 거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준비 단계로 이러한 우리가 이제 미리 수행해 가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서장 선요를 보면서 그런 얘기가 거기에 무수히 나오고 거기에 밑바닥에는 제가 이 얘기하는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여기 이 얘기 해드리러 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어제서 집에서 이제 선녀를 몇 군데 이렇게 넘기면서 봤습니다. 근데 제 얘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 전달이 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과연 이제 선녀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얘기하고 있는 이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제3 제가 확인하려고 사실은 선녀 책을 한 반권 정도 넘기고 왔습니다. 넘기고 왔는데 저는 이제 더 확신을 합니다. 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 바꿔야 되고 그래서 어제 제가 본 대목 중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공거사, 신운거사가 찾아왔을 때에 그분들이 고봉신 만나러 와가지고 스님 제자 되겠고 처사계도 받고 공부도 지도 받겠다 이러니까 네가 뭐 때문에 계를 받으려고 하고 또 공부도 지도받으려 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라. 그래서 연일이라 그랬는데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네가 신심도 돈독하고 공부할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공부한 그 방법대로 내가 공부 방법을 일러준다 하면서 지도하거든요. 그럼 신심이 돈독한 건 뭡니까? 뭘 믿는다는 겁니까? 부처님 깨달음 세계를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믿고 나도 체험해보겠다는 그 마음을 낸 거 그게 도를 향한 의지거든요. 그걸 우리는 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없이 발심하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건 여담으로 들으십시오. 내한테 내가 각하사에서 그 동춘시임 주재할 때 한 10년 넘죠. 동춘시임이 무슨 법회에 있을 때마다 나한테 몇 개 했어요. 봉암사 있을 때도 그러셨는데. 그래서 4월 초파일 날 내가 법당에서 이렇게 앉아 이 얘기하면 절대 법상은 안 차리죠. 앉아 이 얘기하면은 자복 한두 개 놓고 이제 앉아서 합니다. 그래서 다 법당에 못 들어오니까 법당 문 앞에 전부 다 열었는데 근데 어간 한가운데 딱 여학생이 하나 서울 초발마다 듣는데 예쁘장한 여학생이 하나가 듣는데 아주 그 듣는 그 모습이 당돌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걔가 이제 나이가 상당히 들었습니다. 이제 20이 넘었는데 일단은 어떤 그 각하사 주재하는 스님 소개로 3인이계까지 받았다가 아버지 때문에 집에 돌아와 그래서 한 1년 반 전인가 출가로 간다 하길래 너 3인이기에 받았으니까 그 스님한테 가거라네요. 그 스님한테 가고 딴 데 가면 안 되니까 그 스님 찾아가거라. 그 스님도 훌륭한 스님이다. 그러고 걔가 내한테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요 한 달 전에 그 동네에 있던 분이 내 토굴에 놀러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왔다 하길래 걔 안부를 물었어요. 물었더니 올여름에 그 모녀가 농약을 묻고 자살을 기도한 거예요. 그래 그걸 보면서 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도 더 강하게 느껴요. 그런데 참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어머니가 농약 이제 먼저 먹고 딸을 이제 일부러 심부름으로 보낸 거예요. 없을 때 죽으려고. 이제 어머니도 어느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안 합니다. 어느 스님한테 지도를 받아가지고 심효장구 대단원이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생각에 그랬는지 농약을 먹고 딸이 이제 심부름 갔다가 빨리 온 거예요. 좀 늦게 왔어야 되는데. 빨리 오보니까 어머니가 그 지경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이, 차를 불러가 빨리 병원을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혼자 외롭게 보내나 하고 지도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하고 둘이가 추석에 왔는데 제 아버지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불교도 정말 그렇게 맹신으로 뭘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도 정말로 위험하구나. 저는 그 시골에 사니까, 뭐, 그 일이 제 주변에서 이제 불교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죽고 걔는 이제 살아났어요. 근데 걔도 이제 늦게 발견했으면 죽었겠죠. 그 엄마하고 동행한다고. 근데 정말로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종교라는 거는 어쨌든 정말 그잘 포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잘못하다가는 이제 우리가 안 믿기보다도 더 못한 그런 결과도 줄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신혜수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선종은 물론 이제 다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강하게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체험해 보겠다는 그런 이제 뭐 100사람 100사람 10사람 10사람 다그 코스가 맞다는 건 아니에요. 맞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안전하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로 인도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맹목적으로 해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아, 100이면 100사람 다 사람의 근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수기설법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일 이제 사실은 선지식 없는 이런 시대에 안전하게 이제 우리가 지도하는 데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가치를 강하게 느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발심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는 고까지만 드리고 이제 가치관 바꾸는 거 하고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그 세계를 이제 뭐 이게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하나죠. 하나인데요. 먼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화두 드는 데 대해서 또 먼저 얘기했던 말씀을 되풀이하고 싶어서 지금 그것만 하고 제가 끝마치겠습니다. 먼저도 저는 이제 화두를 선사 스님네들이 우리한테 일러줄 때에 그것을 의심하라고 일러준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의심하라고 일러준 게 아니라면은 그럼 무엇이냐? 깨달아라고 일러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육조 스님 그때는 가나선이 없었어요. 가나라는 말도 없었어요. 육조 스님이 남학 해양선사 오니까 신마물이 임마래요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물건이 이래 왔느냐? 그럼 육조 스님이 그걸 물었을 때는 그때는 의심이란 말이 없었어요. 깨달으라고 일러줘. 그래서 그분도 8년이 걸려가지고 깨닫고 나서
한 물건이라 해도 안 맞습니다. 거기에서 인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8년을 이제 싹 그냥 지어버리고 10만 물이 임마래요 했을 때에 한 물건을 해도 안 맞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라. 그게 안 되니까 그분이 8년 동안 뭐 했습니까? 무슨 물건이 이래 왔느냐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물건이지? 가나란 말이 없어도 의심했던 겁니다. 사실은 뭐 대답이 그거 하나만 아니겠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절대로 이 화두는 의심하라고 일러준 건 절대 아니다.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일러준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깨달아야 정확하게 대답도 하겠죠. 정확하게 대답을 해내라는 거죠. 그거를 요구한 겁니다. 요구한 건데 남학 해안선사도 거기에서는 깨닫지 못하니까 대답도 못하고 한 말도 못하고 돌아서서 자기 처소에 가가지고 8년 동안 자기가 도대체 무슨 물건인가 의심한 겁니다. 그럼 그 후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가나선이에요. 그런데 서장에도 가끔 의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 만난 분한테 의심하라고 절대 서장도 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편지 거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이 못 깨닫고 있으니까, 못 깨닫고 있으니까 이제 깨닫는 방법으로 의심하라는 말을 하신 것이지, 실제는 이제 의심하라고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처음 만난 사람 보고 이제 물을 하든지 정전백수를 하든지 간식고를 하든지 주놓고는 의심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질문을 준 거죠. 그렇게 못 깨닫고 돌아가 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계속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못 깨달으면 계속 의심해라. 그 다음에 의심하라. 그거는 차서책이죠. 그게 이제 선녀에 아주 그 분명하게 그게 나옵니다. 선녀에. 불자를 들고 이 불자가 선불자이고 이것이 이제, 당신이 그 앞에 네 가지 계속 그거를 그 자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깨닫는 사람은 이제 거기는 뻔을 뜬다고 그러죠. 뻔을 뜬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의심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 뻔 뜨는 사람은 쑥맥도 모르고 논항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폄하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깨닫는 사람은 절대 목에 어깨 기부수 안 하거든요. 깨닫는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못 깨닫는 사람일수록 이제 목에 어깨 기부수 하면서 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폼 잡으면은 깨달음의 세계에는 이건 근처도 못 가는 거라. 꾸짖으시려고 하시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잡이에요. 절대 우리가 목에 어깨 기부수 준 한은 절대 깨달음의 세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그걸 무장 해제시키려고 숙맥도 모르고 논항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이제 자비로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얘기 이제 해봤자 시간만 낭비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공부하는데 번거로우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가치관 바꾸는 얘기, 가치관을 바꾸려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거 하고 또 이제 화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는 부득이해서 의심은 하고 있지만은 본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
요거를 이제 잘 알으셔가지고 스님들도 사실은 깨달으려고 이제 의심을 하셔야 하지. 의심만 자꾸 이제 하려고 노력하면은 그거는 이제 잘못 공부를 지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럼 깨달으려면 뭡니까? 십만물이 임마래요 했을 때 이게 무슨 물건이지? 그 궁금증. 궁금증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궁금증 없는 의심은 절대로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십만물이 임마래요. 이게 무슨 물건이지? 무슨 물건이 이리 왔지? 무슨 물건이지? 이 궁금증. 그 궁금증이 의심이에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지어가야 이제 우리가 화두도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그 창현 스님 49제 이제 봉암사를 들렸는데, 그 수덕사 그 스님하고 봉암사 스님 두 분이 앉아가지고, 요즘 비파사나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비파사나 인구가. 그래서 비파사나가 이제 이 가나선하고 같다든지 또 그거보다 수행 방법이 더 우수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설명을 안 해주면은 가나선에 대한 도전을 엄청나게 받고 가나선이 위축돼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양신님도 옆에 들었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남아 쪽 불교, 이제 원시 불교죠. 원시 불교는 삼마타는 이제 아홉 단계를 이제 거쳐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파사나는 네 단계, 수다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네 단계를 거쳐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정도론을 내가 좀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쪽은 이제 계속 제가 되풀이합니다만은 실제는 그 수행에다가 우리 생활을 갖다 맞춥니다. 그래서 티베트 같은데 우리가 흔히 그림으로도 보고 이제 비디오도 이렇게 보면은 한 평생 돈 벌이 가지고 그 포탈라궁에 그 오체 투지하면서 갔다 오는 것을 평생 원력으로 삼고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장하죠. 그 신심은 참 평생 돈 벌이 가지고 그 한번 갔다 오는 거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있어.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장합니다. 그분이 또 돌아가서 또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장해요. 장한데 이주 대승불교는 우리 생활에다가 불교를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생활하는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이 생활을 완성시켜가는 거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생활을 떠나서 불교를 구하는 것은 토끼뿔 구하는 거나 같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생활을 떠나서 불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대승불교의 장점이면서도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생활화, 생활화 했던 것이 생활화는 그냥 세속화로 가버렸거든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에 갔다 온 분들이 한국 불교를 거 가서도 생각해보고 돌아와서도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불교가 아니라. 그래서 강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비판만 하는 것도 사실은 대승불교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든요. 우리는 그럼 그 방편 수행에다가 자기 생을 거다가 갖다 맞추면은 이 현실 생활하고 이거하고 사실은 서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이 생활 속에다가 부처님 법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그 속에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시각을 바꿔가지고 아까 가치관을 바꿔가지고 그 체험하면 더 좋죠. 생활 그대로 불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것이 정말로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저쪽은 이제 수행에다가 갖다 맞춘데 수행은 뭡니까? 우리가 능경에서 말하는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입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맨대로 자유자재하고 뭐 해탈하고 우리는 하기만 하면은 참 좋은데 그것이 이제 좀 어렵다는 게 단점이고요. 저쪽에는 하기는 쉬운데에 생활은 자유자재 안 된다는 거, 해탈이 안 된다는 거,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그거는 자기 근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시비하면은 시비하는 마음 생긴 그 순간부터 불교가 아니에요. 불법에 무슨 다툼이 있고 시비심이 그거 쉬는 게 불교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잘 이제 구별을 하셔가지고 실제 저는 이제 가나선 쪽에 이제 이렇게 평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이쪽 대승불교 특히 가나선에서 하는 이 불교가 저한테는 아주 맞아요. 그래서 이 가나선 하는 분들이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로 이 대승불교 특히 이 선불교가 우리 생활에 바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마음도 편안하고 또 자유하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행복감도 느낀다는 거죠. 딴 불교보다는 훨씬 더. 근데 딴 불교는 모양새는 참 좋은데 그걸 하고 있는 그분들 내면은 어떤지 저는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쪽에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천무인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 가나선 하는 우리 쪽에서도 그런 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이제 신념을 갖고 자부심도 갖고 확신을 갖고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견성은 못해도 그거는 저는 막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흔들리지 마시고 이쪽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 갖고 이제 당당하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도록 그렇게 이제 혹시 이제 이 중에서도 비파사나 할까 가나선 할까 흔들리고 있는 분 계실까 싶어서 제가 요즘 뭐 거사님 보살님들 지금 막 다양한 수행법을 이제 접해가지고 사실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다 압니다. 네. 그래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확신을 안 가지면은 또 공부가 안 됩니다. 확신을 갖고 하면 된다. 아까 내가 699명이 얘기했는데 그 한 명이 내가 얼마든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몇 가지 생각해 온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시간만 낭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오늘 한 3일 지내갔죠. 예, 3일 지내갔으니까 한 4일이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이제 하시고 이제 여기서 견성하시면 참 좋고 안 되는 분도 한 평생 뭐 주제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평생 하시면서 이제 좋은 걸 자꾸 느끼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자꾸 권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참선하는 인구가 늘어나서 참선하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지금 자본주의 이 제도에서 잘못돼가는 병폐를 조금씩 고쳐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 안 고치면은 이거 어쩌면은 이제 스님들까지 이 자본주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거기 쫓아가다 보면은 자꾸 우리는 시류에 쫓아가요. 가다 보면은 불교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그 이상 못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이제 열심히 해주시도록 바라면서 제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